그냥 사실 뭐 누가 괜찮아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다 얘기하는 것도 싫고 안 괜찮다 얘기하는 것도 싫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촬영이 긴장됐던 이유도 그거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건 괜찮아 보이는 것도 싫고 또안 괜찮아 보이는 것도 싫고 해서 와 뭘까 싶다가도 제가 택한 삶의 그 방향 방식은 더잘 하자 더잘 살자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게 더 그렇게 원할 것 같고 당연하죠. 네, 그럼요. 아마 그걸 다 바랄 겁니다. 네. 그 원더풀월드도 그 마지막에 제 대사도 있고 남주 선배 나레이션도 있는데 거기가 진짜 좀 와닿아요. 그게 뭐 상실에 사실 사람 누구나 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. 예. 선배님도 당연히 저희한테 얘기 못하는 아, 상담은 있죠, 있죠. 당연히 있고 마찬가지고 네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상실에 아픔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기를 세상이 그들에게는 조금 더 다정하기를 그런 나레이션 거기가 진짜 네. 쿵 울리더라고요. 아 진짜 그거 그러네요. 세상이 조금 더 다정해지기를. 이거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히려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. 비니의 목까지 잘 살아야겠다라고. 그리고 무엇보다 좀 제가 좀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야 제 주변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컸어요. 그래서 나안 해도 돼. 나 괜찮아. 이거 할래요.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원더풀 월드를 하게 됐어요.